I mean, not, I'm sorry, you have 5, but you choose 12 and 12. Yeah. 우리가 시킬 건데 누이 이거 누이지. 네네. 아, 이거 유. 那个谁，那个谁，带鱼吧。不是，错了。哇，好吃。 L'image avec des couleurs plus sombres. Un débat. On est reparti sur Covid, mais vraiment, mais comment, clairement. Bah oui, voilà, parce que ils sont faits. Trappe 2. Ça fait 13 séquences par 4. Quatre. On en tout cas. Drew는 건 아니네.
밖에 안 쓰고 있어. 이거 와 진짜 엄청 달다. 근데 맛있네. 저 그렇게 못 비빌 것 같은데? 어? 넘칠 것 같은데?
얘는 좀 술 맛이 많이 나는 깐레예요. 원래 이 깐레를 만들 때 럼이 들어가잖아요. 이 제품은 그 럼 맛이 되게 많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새로 온 택배를 뜯어볼게요. 이거 전에 제가 파운드 케이크 만들었던 그 브랜드 제품인데요. 파운드 케이크 믹스 가지고 요즘에 여기저기 가면서 파운드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갔었는데 먹어본 사람들이 다들 막 엄청 극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로 사봤거든요. 이거는 퐁덩오 쇼콜라.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건데 속 안에 좀 물렁물렁한 거. 당근 케이크예요. 제가 당근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당근 케이크 만드는 거는 정말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해보면 비슷하게 나올까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스콘. 생각보다 파리에 맛있는 스콘 파는 가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만드는 방법만 안다면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스콘 믹스도 팔더라고요. 파운드 케이크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케이크와 빵들이라서 자신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장품을 한번 사봤는데요.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점점 턱이 두 개가 돼요. 이게 얼굴 피부에 탄력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되게 얼굴형이랑 이런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샀습니다. 얘는 우선 브랜드 이름 자체가 완벽한 턱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강렬하죠?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사지하는 볼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꾹 짜가지고 턱 밑에를 마사지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열심히 얼굴을 마사지해서 두턱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